안녕하세요. 별의 정원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려요. 제가 이게 신기해서 보여드리려고요. 이 베고니아는 겨울에 살았는데 제가 다 그냥 물러서 없어진 것 같아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 장마통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어요. 이름도 사라져 버렸는데 죽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는 팝콘 베고니아 제가 제일 작은 사이즈 사가지고 이제 키워보려고 그럽니다. 이 염자 금들이 꽃피는 염자, 사랑무, 앙무 이런 것들이 전부 초록이가 됐어요. 응? 이제 가을이 오면 금빛을 내면서 아주 예뻐질겠죠, 그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우, 이 앙무는 너 진짜 이 사랑무가 맞니? 할 정도로 완전 초록이네요. 여기도 베고니아. 요즘 이 페페나 그런 베고니아 입장에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요 다육이 화분에다가 베고니아 심고요. 또 어디 오냐? 지금 저면하고 있는 이게 새로 들인 아기 국화들인데 이름이 지금 만지기가 싫으네요. 제가 우리 집에 없는 걸로만 이렇게 네 포트를 주문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예요, 하나하나. 근데 여기서 이제 풍성하게 또 이렇게 가지를 치겠죠?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여기는 저희 집에 없는 후쿠시아 종류. 정말 이한 포트. 8cm 그 빨간 화분. 8cm짜리 그 화분에 들은 아주 미니예요, 미니. 저는 큰 대품보다는 이 미니를 데려와서 키우는 데더 훨씬 즐겁거든요. 여기는 서비스로 주신 후쿠시아. 여기는 우리 집에 제가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개를 더 샀어요. 우리 집에 없는 꽃들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것도 베고니아. 베고니아. 제가 지금은 다 어리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요. 뭐 이게 3,000원 뭐 이런 포트니 뭐말 하나마나 어리죠? 근데 잘 키워서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겨울에 이거 하트 고무나무 요것도 3,000원짜리예요. 3,000원짜리인데 제가 겨울을 나면서 얘가 살까 죽을까? 어머, 이 손톱 좀 보세요. 흙 만져가지고 어디 가서 손도 못 내놓겠어. 요렇게 그러더니 요것도 장마 오면서 폭풍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꽂아놨어요. 이 꽂아놨는데 뿌리가 내렸더라고요. 이거는 긴기야난 초소형. 근데 이게 이제 신품종이래요. 입장 보면 입장도 이렇게. 그죠? 꽃도 예쁘지만 입장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고요. 이거는 금목서. 구름민의 힐링가드님께서 아주 작은 아이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집 자랑거리는 나비수국. 작년 겨울에 3,000원짜리 포트를 갖다가 이렇게나 키웠답니다. 가지를 튼튼하게 만들고요. 여기도 쭉, 응? 아주 8cm분의 애들, 베고니아, 후쿠시아, 막 이런 애들이에요, 이거. 이제 제가 잘 키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삽목해둔 이거는 우리 삼색국화인데 이게 생각보다 국화가 삽목이 참잘 되네요. 애목대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순치기를 계속 했어요. 예쁘죠? 이렇게 애목대 국화 하나에서 요리 올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더안 키우고 옆으로 퍼지라고 나무도 통통해져야 되니까 꽃피를 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외목대는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서부터 키우는 게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미스김 라일락, 이 꽂이 해놓은 거. 아주 멋지게 다 뿌리 내렸네요. 이거 보세요. 무슨 탈린인데. 까먹었어요. 이거 저기, 항아리 치마 같이 꽃피는 거. 아부탈린. 아부탈린? 아부탈린? 아부틸린? 그 종류예요. 그거 제가 저번에 카페 야생화
많은 집 카페 가서 이거 얻어왔잖아요. 근데 꽃이 계속 피네요. 이것도 제가 외목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를 싹둑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가지치기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담벼락에 아이들이 있죠. 요거는 파이어필라. 제가 너무 하나에서 아주 그냥 군생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키워보고 싶어서 다 이렇게 해놓고 오는 비, 내리는 비, 뜨거운 햇빛 다 쬐는데도 이렇게 잘 튼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동네 여기 보세요. 여기 애들은 아직은 비를 안 맞고 제가 항상 이렇게 비닐으로 덮어놓고 비 안 올 때만 제가 저녁 때만 와서 이렇게 걷어놓는데 물을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비를 안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우 달이 벌써 떴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면 아까는 이 요게 항아리 치마가 색깔이 주황이었다면 이건 흰색이에요. 흰색. 이거 보세요. 꽃이 줄룸줄룸 달렸죠? 바람 불어 너무 시원해. 이것도 누군가가 씨앗을 줬는데 이름을 잘 모르신다고 그래가지고 어쩜 근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쭉쭉 늘어지면서 저 이 노란 공이도 이거 3,000원 그래서 아직 꽃을 못 피고 있어요. 크느냐고 3,000원짜리 퍼프티인데 노란 공이. 그리고 이거 뿌리찍기에서 해놓은 설라는 완전히 잔디바. 그리고 이거는 너도 부추 뿌리 찢어놨더니 조금 힘들어하는데 꽃이 피는 것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다육이한테 아주 그냥 겨울에 한번 혼나고 요것도 외목대로 두 개 이렇게 국한 해놨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아이를 이쪽에 옮겼습니다. 좀 튼튼해져야지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여리여리해요. 이거는 예쁘죠. 근데 향이 너무 좋아. 여기가 제 장미 허브 산란실이에요. 산란실. 여기에다가 제가 보실래요? 요런 요거 장미 허브는 이런 요런 입장 하나에서도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여기에 나중에 뿌리에 요 뿌리에 뿌리가 나 있어요. 거기에서도 크니까 요렇게 묻어 놓으세요. 아주 이런 애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장미허브를 애목대로 키우는데 이 어린아이가 있다 그런 걸 잘라갖고 다 놓은 게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아주 잘 커요. 노지에서 그냥 비 다 맞는데도 잘 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꽃피기 준비하는 이거 맨드라미 같은데 이것도 나눔 해온 거거든요. 인더스트리 카페에서 나눔 해온 거고 이것도 나눔해 온 건데 아직 꽃을 안 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갔다가 심은 건지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한 거를 그냥 여기다 갖다 묻어놔서 이렇게 크는 건지 똑같이 크거든요. 근데 더 커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두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참. 그리고 이 발렌타인 자스민은 정말 이게 잘 돼요. 이 꼬지가 툭 꽂아서 여기 났는데 엄청 뿌리가 됐고요. 여기저기 뿌리찍기 하면서 뿌리가 다른 데로 간 설란들이 여기저기 하나 나길래 여기다 모아놨어요. 대모르도 이제 한번 싹 찼더니 새로 꽃피기 시작하네요. 아유 정말 또 이 별의 정원이 수다 떨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여기에서 쭉 노숙으로 큰 우리 이 꼬지 애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나 죽으나 너의 마음이다 하고 놔둔 애들 잘 크고 있네요. 이렇게 포기하고 놔두면 더 잘 커요. 제가 자꾸 만지면 못 크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둬야지 잘 크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겨울에 얼었던 애들을 얼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죽지 않는 것 같아서 희성을 이렇게 놔뒀더니 얼은 거는 나중에 참 시커멓게 내리는데 예쁘진 않는데 거기에서 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 다 얼었던 애들인데 그래도 엎어버릴 수 있지만 안 엎고 놔둔 여기가 다 그 종류 애들이에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지저분해요. 근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잔디밭이에요. 핑크 설란, 하양 설란, 노랑 설란, 이게 다 노랑 설란이에요. 노랑 설란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구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생란. 기생란 꽃이 엄청 예쁘던데 제가 이것도 겨울에 들였다가 죽은 것 같아서 그냥 집 바깥 거리대에다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빗속에서 요것들이 자라나길래 지난주에 와서 뿌리 다 찢어서 넓은 데 심어줬어요. 근데 이제 자리를 잡았네요. 여기는 제가 한 번도 비를 잘 안 맞춘 거, 뭐 비가 바람에 날려서 들어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맞는 것들 여기에 다 있어요. 이렇게 실내로 데리고 들어가진 않았었고 여기 다 그런 애들이네요. 비가 오면 들이치면 맞고 안 들이치면 안 맞고 여기는 실제로 지금 아직 해를 직접 본 애들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올해 제가 작년에 다육이 냉해로 보내고 올해 새로 들인 다육이는 별로 없어요. 나눔받은 다육이 그거 잘 키우자 그렇게 생각했고요. 다육이한테 한번 좀 제가 잘못은 했지만 배신도 당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빈 화분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육이는 아직도 이렇게 많답니다. 근데 이제 그 빈 다육이 화분에다가 제가 뭘 키우냐 꽃들을 아주 미니 꽃들을 키우고 있어요. 이게 발렌타인 자스민인데요. 이제 왜 아직 꽃을 안 피냐 하면은 요거를 있잖아요. 요렇게 요거를 겨울에 3,500원에 아주 미니 포트에 사가지고 제가 잘 죽이지 않고 키워가지고요. 이 봄 되면서 여기다 옥상에다 갖다 내놨더니 정말 폭풍 성장했어요. 근데 제가 가지를 늘리기 위해서 키를 못 크게 계속 여기를 댕강댕강 잘랐더니 이렇게 순이 많아졌어요. 그래 이것도 그래서 지난주에 이 큰 분으로 분갈이 했답니다. 이제는 안 자르고 꽃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는 비 오면 비 맞고 여기는 또 그런 데고 여기도 비 오면 비 맞고 해 뜨면 해 쏘이고 근데 이런 데는 아직 비가림도 해주고 이렇게 햇들 때는 레이스로 이렇게 다 해주는 또 그런 것이랍니다. 제가 뭐 딱히 이거는 비 맞으면 안 돼 그런 애들을 뭐 비를 안 맞춘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오늘 하루도 저의 두서 없는 주절주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토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